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랑트의 영상 트랜스포머 범블비 스튜디오 시리즈 보이저 클래스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지금 거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자괴감이 드는 걸 보니까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한데 비슷했죠? 29스텝으로 간장게장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운드 웨이브는 원래는 카세트 재생기로 변형하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카세트 재생기가 맞아요? 근데 범블비에서는 사이버트론 행성에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구로 안 와서 스캔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근본 없는 저런 오리지널 형태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게장인 겁니다. 대체 이게 뭘로 변한 걸까요? 약간, 아주 약간 배트맨의 그거. 직관적으로 멋있는 비행체가 아니죠. 근데 날아다닌다니까, 날아다니는구나. 납득하게 되는. 근데 생긴 거에 대한 호불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변형 기믹 자체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가리는 기믹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배경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사이버트론의 공장인지 항구인지 아니면 사이버트론은 동네 공원도 이렇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사이버트론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이건 빼고 변형해도 되고 안 빼고 변형해도 되고요. 발이 여기에 끼워져 있고요. 커버를 접은 다음 한 번 더 접어서 말끔하게 수납하고 모양도 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발목을 접고 돌려서 전방을 향하게 하고 이쪽이 전방 같았는데 사실은 이쪽이 전방이에요. 페이크 파츠죠. 사이즈가 약간 작아졌어요. 창문이. 그 다음에 이걸 들어서 이렇게 돌려서 닫고 한 번 또 돌려서 닫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이중으로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백팩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백팩 모양이 옵티머스하고도 좀 비슷해요. 팔을 여기에 고정되어 있던 핀에서 빼고 이 핀이 변형한 다음에도 약간 거슬립니다. 그래서 항상 튀어나와 있으니까. 수납되어 있던 손을 꺼내겠습니다. 손 커버를 열고요. 안쪽에 수납되어 있던 손을 뺍니다. 변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경첩하고 핀 각도 맞춰서 끼우는 게 말끔하게 간장게장으로 만들기가 약간 어려웠습니다. 형태가 좀 무너진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여기인데요. 이렇게 어깨를 전개하고 이 어깨가 지금 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일단 뚜껑을 닫고 통째로 한 번 더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닫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 생겼죠. 이거 하나가 움직이고 여기 중간에 D자가 있고 뒤에도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메탈 빌드 계열도 뭐 모양은 완전히 다르지만 디자인 자체가 다르더라도 설계는 비슷한 이런 어깨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변형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버를 열어서 머리를 가리는 거죠.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좀 컴프라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머리를 회전하면 전방을 보고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까지 끼워야 완료겠죠. 그 변형 상태에서 비클 형태에서 끼우는 핀하고 로봇 형태의 핀이 다릅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서 등 쪽에 끼우면 등에서 이어져서 어깨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대로 가동도 되고 이 안쪽에 리볼버 같은 디테일도 있고요. 손에도 라이플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범블비 영화에 나오는 초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총이긴 하겠지만 약간 실탄총 같은 실탄총에서 따온 것 같은 레일 모양 같은 게 약간 들어있어서 좀 실탄총의 느낌이 나죠. 아, 다르지만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변형이 되었고 사이버트론에 세워놓으면 이렇습니다. 배경이 좀 기체에 비해 작다 보니까 세웠을 때 그렇게 막 녹아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좀 멀리 떼어놓는 게 그나마 좀 분위기가 나지 않나. 목 부분 관절 볼 조인트고 그 다음 팔 부분 어깨 올라가는 거 하고 이중 관절이에요. 팔 부분도 아래쪽 관절도 따로 움직이고 손목은 변형 기믹 때문에 회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돌아가고 허리는 프론트 아머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돌리면 많이 돌아가죠. 허벅지 관절 가동 회전도 있고 이중 관절 무릎 무릎 아머도 따로 움직입니다. 올렸을 때 디테일 같은 게 메카니컬한 디테일이 따라 올라오죠. 이런 디자인 섬세하게 재현해서 좋습니다. 좀 신경 쓰이는 점은 뭐 이 부분에 골다공증 같은 파츠에 구멍이 있는 점인데요. 보이저 클래스 계열이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좀 구멍이 생기는 추세니까 납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다 괜찮게 마련을 했어요. 반대쪽 디테일을. 이런 데도 다 자잘한 디테일 안에 들어있고 보기 좋은 편인 것 같아요. 3.0에서 나온 DLX 완성품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도 물론 이쪽은 변형 완구니까 좀 다르겠지만 꽤 막 비교했을 때도 만족도가 큰 그런 조형으로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안으로 굽히고 앞뒤로 가동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릎 앉아도 그래서 시원하게 가능하고요. 눈 부분은 투광 기믹이 없고 레드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메탈릭 레드도 아니고 그냥 레드예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패턴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의 기믹이 이거 커버가 열리는 가동 기믹이 있습니다. 여기 고정 핀이 내려오죠. 원래 뭐 양쪽에 작은 로봇이 더 들어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기믹을 사용해서 등 부분을 열면 이렇게 완전히 관통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옵티머스 프라임을 용감한 자세로 만들어서 대딱 꽂으면 이렇게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갖고 노는 데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쪽은 같은 시리즈 트랜스포머 범블비판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옵티머스도 보면 눈이 도색이었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3.0가 좀 압도적인 감이 있기는 한데 이 녀석은 와 이거 좋아요. 이거 잘 나왔습니다. 올해 트랜스포머 막 대상에 노미네이트 되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걸작 제품입니다. 올해 나온 거 맞습니까? 근데 올해 나왔으면 올해 트랜스포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보이저 클래스 사운드 웨이브 영화 범블비 버전 스튜디오 시리즈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라서 이건 고민하고 계신 분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변형 기믹이라든지 로봇 형태의 프로포션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도색 같은 면에서도 잘 된 편이고, 뭐 이런 세세한 라인이나 금색 줄이라든지 전면에서 보았을 때 뭐 이 녀석의 아이덴티티 같다 싶은 부분은 도색이 다 되어 있어요. 가슴에도 디셉티콘 마크 안쪽에도, 그러니까 유리 반대쪽에 빨간색 라인도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밀도감 있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화에 비클 형태가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비클 형태를 처음 봤는데 그래서 안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영화에서 앞으로 후속작이 나와서 사운드웨이브가 지구에 오면 어떤 형태로 변형하게 될지가 좀 기대되네요. 마이클 베이 영화판에서는 벤츠였잖아요. 인공위성하고. 인공위성은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온 거 보면 굉장한 퀄리티죠. 재밌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녀석도 어떤 식으로 변형하게 될지 좀 기대됩니다. 인공위성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좀 실제 있는 인공위성 형태로 변형하게 해서 리얼함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바이.